14.4 바운드입니다. 바운드는 묶는다는 뜻이죠. 뭘 묶는지 보겠습니다. 펑션에서 generic t라고 돼 있는데 t 다음에 이렇게 콜론 있고 display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generic t인데 아무 t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데이터 타입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display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implement한 데이터 타입들 중에 어떤 것이든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약 조건을 걸어놓는 거죠.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을 바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struct도 역시 펑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struct도 마찬가지입니다. s인데 이 s는 t, generic입니다. generic은 generic이지만 display를 implement한 데이터 타입만 이 s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플 스트럭트잖아요. 투플 스트럭트의 엘리먼트가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필드가 될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니까 벡터 t는 디스플레이를 임플멘트하지 않았거든요. 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버그를 임플멘트한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저에서 스탠다드 포맷 디버그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트레이트에서 has area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펑션, 이 펑션이 있고 그러니까 렉탱글은 has area를 임플멘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플멘트 했습니다. 그리고 렉탱글은 디버그도 임플멘트 했습니다. 임플멘트 하는 방식이 요 방식이에요. 딜라이브 디버그 이렇게 하면은 렉탱글에 대해서 이러한 임플멘테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디버그 트레이트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트라이앵글은 하나 있고 얘는 그냥 얼로우데드 코드 있어요. 얼로우데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는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개발 과정에서만 쓰이는 어트리뷰시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펑션이 하나 있는데 이 펑션은 지네릭 펑션입니다. t는 t인데 어떤 t냐니까 디버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그리고 해서 밑에 또 펑션 또 하나 더 있죠. area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네릭은 지네릭인데 has area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렉탱글을 하나 만들고 트라이앵글도 하나 만들고 만들었죠. 근데 print debug에는 렉탱글을 레퍼런스로 넣었습니다. 이건 괜찮죠. 왜냐니까 디버그를 임플멘트 했잖아요. 렉탱글은 어디서 했나요? 여기서 했죠. 그죠? 그리고 밑에 area 역시 area의 메소드 펑션 area에 렉탱글을 던져 넣어줬죠. 마찬가지에 area를 임플멘트를 어떻게 됐나요? area 같은 경우 보시니까 area 역시 렉탱글이 has area의 area를 임플멘트 했죠. 그러니까 역시 아무런 에러가 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 print debug의 triangle 얘는 에러가 발생하죠. 왜냐하니까 트라이앵글은 디버그를 임플멘트하지 않았잖아요. 안 됐고 그리고 area 역시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트라이앵글은 역시 area도 임플멘트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area를 불러서 쓰는데 요 area가 어디서 날라온 area인지 어떻게 이 프로그램 메인은 알수 있을까요? 요 area라는 걸 여기서 알수 있죠. 바로 위에 area에서 type signature가 has area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고 요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걸 보고 이 area가 바로 동작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type signature를 불러와서 그대로 코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왜냐하니까 테스트 케이스에서 empty bound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struct 세 개, cardinal, blue, jay, turkey 세 개를 만들어 놓고 trait도 red, blue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empty trait죠. 아무것도는 empty. trait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cardinal이 red를 implement 했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empty implement.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function, red에 대한 function인데 이 function, red는 type을 데이터는 레드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리턴되는 건 요걸 리턴합니다. 그죠? 리턴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쓸물 어디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만 나와 있으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습한다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로대시로 되어 있잖아요. 로대시로 되어 있는 것은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는데 이 데이터 타입 T에 대한 레퍼런스를 전달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바디에서 쓰지 않겠단 말입니다. 쓰지 않을 테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 바디 내에 펑션의 레드라고 하는 펑션이 만드는 스코프 내에 베리어블로 저장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실제 우리 코딩할 때 쓰인다기보다는 이렇게 개발 과정에서 어떤 학습 과정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쓰지 실제 코드에서 이런 게 적용되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레퍼런스예요. 스테이틱이고 스트링 그러니까 레퍼런스 str이죠. 그죠? str이고 그리고 이 레드라고 하는 이것을 리턴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구조인데 이게 그러니까 펑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사라져 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레퍼런스를 펑션에서 리턴하게 되면은 펑션 내에 있던 것들은 다 드랍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살아 있을까요? 그 살아 있는 이유가 바로 이 str. str의 owner는 누구냐니까 프로그램 그 자체입니다. str the owner of str is program itself. 그래서 보시면 이게 static로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레드라고 하는 것을 리턴을 하는데 그런데 요 우리가 레퍼런스로 리턴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그리고 블럭이 끝난 뒤 이 지점에서 레드가 드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열 스트링 STR이. 그죠? 그런 것도 나왔으니까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기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 중급 3년차 정도 들어와서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메인에서 동작하는 걸 볼까요? 카디날 블루제이 터키에서 얘는 동작하죠. 레드의 카디날. 왜냐니까 카디날이 레드를 임플멘트 했잖아요. 그리고 블루제이가 블루를 임플멘트 했죠. 이것도. 그런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터키가 레드를 임플멘트 하지 않았으니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죠. 따라서 주석으로 처리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요 레드라고 하는 펑션 인풋은 요거고 이것이 이게 인풋이고 아웃풋은 이거예요. 요게 요런 데이터 타입이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펑션 바디는 요게 펑션 바디죠. 펑션 바디 내에서 리턴되는 값은 요거예요. 레드. 그죠? 근데 리턴되는 것이 이게 스트링 그 자체가 리턴되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리턴됩니다. 레퍼런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레퍼런스는 바디 블랙이 끝나는 시점에 다 드롭돼 버리죠. 그런데 얘는 드롭되지 않습니다. 드롭되지 않는 이유가 스테이틱으로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메모리에 상주한다는 의미이고 스테이틱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 뭐 레드라든가 말인 넘김에 뭐 문자열 레드라든가 혹은 우리 가끔씩 보면은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죠. 숫자에다가 이렇게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 경우. 그죠? 이 경우 이 숫자의 주인은 누구의 거예요? 지금 숫자를 빌려온 거잖아요. 4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의 주인 역시도 프로그래밍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특이한 거죠. let a equal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4라는 것을 빌려왔는데 이 4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프로그램은 그 자체 가지고 있고 얘들은 다 스테이틱입니다.